얼마 전에 북한군이 우리 GP 초소에 사격을 가했습니다. 총알 수발이 탄착군을 형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GP에 박혔습니다. 전문가들 일각은 북한이 고의로 사격한 것이다 라는 문제 제기를 했지만 우리 군은 마지막 순간까지 북한이 우발적으로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엔사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일단 우리 군 당국의 결론은 우발적이다. 북한이 실수를 한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유엔사는요. 조사를 했고요. 남북한 양측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북한군의 총격이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군 당국에서는요. 유엔사 조사 결과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북한군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된 것은 유감이다 라고 유감을 표명한 겁니다. 김수현 교수님,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유엔사의 조사 결과는 우리 군은 북한의 GP 사격이 우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우발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게 유엔사 결론인 겁니까? 유엔사가 이제 원래는 이제 북한도 조사를 해야 되죠. 남한도 조사를 하지만 북한도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북한이 당연히 조사에 응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발적인지 고의적인지 특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취지로 우리가 이제 우발적일 가능성이 컸다고 했지만 유엔사에서 고의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기보다는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발적인지 고의적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그냥 결론을 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눈에 띄는 것은 이제 그때 3일날 북한에서 고사총으로 네 발을 우리가 우리 쪽으로 쐈고 우리가 이제 30발로 K3와 K6가 이제 갔는데 이제 우리는 교전 수칙에 따라서 비례성의 원칙에 맞게 그쪽에서는 굉장히 큰 화기로 우리에게 총을 쐈으니 우리는 좀 작은 화기지만 여러 발을 쐈다. 이제 그 수칙에 맞춰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사에서는 우리 쪽에도 잘못이 있다. 둘 다 어긴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그 비례성의 원칙에 대한 좀 해석이 유엔사와 우리 쪽이 좀 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재명 기자, 우리 군이 유엔사 조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한 것은 북한군의 우발 여부 조사와는 상관없이 우리 군의 대응 사격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요건 표명을 한 가능성도 있겠군요. 그렇죠. 우리 군이 뚜렷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엔사 입장에서는 북한이 우발적으로 쏜 건지 아니면 뭐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밝힐 수 있지만 사실 오히려 우리 군이 이제 유감을 표명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오히려 과잉 대응을 했다 이렇게 지금 유엔사가 평가를 한 건데 물론 저쪽에 네 발을 쐈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3배에서 4배 이상을 쏘는 게 교전 수칙입니다. 그러면 20발 이내를 써야 되는데 저희가 30발을 쐈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10발 이상 더 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고사총에 맞대응할 수 있는 우리 장비가 그 교전 수칙에서 응전이라는 건 저쪽에서 쏜 똑같은 무기로 똑같은 크기 똑같은 화력을 가진 무기를 똑같이 이제 대응을 하는 건데 저희가 처음에 K6 중기관총이 같은 북한 고사총과 같은 대응 무기인데 그게 격발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K3 경기관총을 이제 15발 정도 쏘다가 나중에 다시 K6 기관총을 다시 쏜 건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잉 대응이 아니다. 이렇게 아마도 유엔사에 설명을 했겠죠. 근데 유엔사는 의외로 우리가 과잉 대응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 입장에서는 유엔사가 물론 이제 양쪽 입장을 중립적으로 듣고 판단해야 할 곳이긴 하지만 분명히 북한이 먼저 우리에게 총격을 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한 게 좀 유감스럽다 이렇게 평가한 게 아닌가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지금 이제 주한미군의 방위 분담 가지고 이제 한미 간에 굉장히 이견이 큰 상황인데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맞물려서 저런 평가가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설도 일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우리 군은 북한이 쏜 것에 대해서 우발적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유엔사는 그게 우발인지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해석을 해야겠군요.